나 잡아봐라. 아하. 바다다. 오, 바다 좋아. 어머, 저기에 막 배도 있고 막. 어머나, 이건 뭐 기러기야, 갈매기야. 오, 끼룩끼룩. 오, 그래, 잘 지냈니, 바다야. 아, 우리 고등학교 2학년뿐만이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방학 학습법을 알려드리려고 작품이가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고 여름방학 때 이런 데 못 올 거잖아, 그지? 아, 바닷가에 왔어요. 아, 여긴 도대체 어떤 바다야? 아, 받아버릴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에 왔습니다. 즐기세요. 드디어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너무나 짧아요, 그죠? 받아버릴까? 자, 그 자고 일어나면 바로 개학인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장풍이랑 같이 한번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장풍이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가지만 딱 약속합시다.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 2학기 내용을 꼭 예습해야 됩니다. 왜냐? 2학기 내용 중에 얘들아, 지구 기후 변화, 별의 물리량, 허블의 법칙,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우주 단원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주 단원을 예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너무나 망해. 그러니까 2학기 내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지구과학원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야, 너네들 내년에 수능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선택 과목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구과학원으로 정했으면, 생각해봐, 고3 때 또 개념을 한다? 야, 시간을 좀 벌어두자 이거야. 무슨 말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구과학원을 아예 간단하게 공부하자는 거야.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다시 처음부터 노베로 기본 개념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수능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기본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들아, 물리학이건 화학이건 생명과학이건 지구과학이건 너희들이 살아보니까 뭐 쉬운 게 있었니? 어? 쉬운 게 있어? 없잖아. 지구과학도 원도 그렇고 다 어렵단 말이오. 그러니까 자꾸 선택 과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구과학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 여기 왜 이렇게 땀이 차는 거야?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냥 끈적끈적하네, 여름철처럼. 되니?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정했으면 여름방학 때 잘 정리하고 끝까지 수능까지 밀고 나가라는 것, 요 세 가지를 요번 여름방학 때 한번 잘 장풍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바다는 내가 혼자 즐기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대학 가면 오자. MT로다가. 알겠지? 자, 우리 부모님들 여름방학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부모님들 힘내자. 부모님, forever!